요즘 들어 현장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조차도 용접기를 정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용접기를 구매를 하면 좋을까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오늘 시간에는 정말 괜찮은 용접기가 한 번 더 정말 괜찮아져서 새롭게 출시해서 소개를 해봐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제가 일전에 노보아크 200K라는 정말 괜찮은 용접기를 한번 소개시켜드렸는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지금까지 누적 판매도 2만 대 이상 판매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판매가 되고 나서 사용해보 보신 분들의 후기들도 정말 좋았었는데요. 근데 그 200K 모델이 소비자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조금 더 보완이 되고 조금 더 알찬 구성으로 그리고 3년이라는 무상 워런티를 가지고 새롭게 출시를 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시간에는 또 한번 소개를 해봐드릴까 합니다. 아니, 이미 정말 많은 판매가 되었고 꾸준하게 소비자분들께서 구매를 하고 계신 제품인데도 이렇게 새롭게 리뉴얼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에 워런티가 1년에서 이제는 3년으로 2년 정도 더 늘어났고요. 기존에 제품들을 구매하신 분들이 이제 홀다선과 어선이 없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용접기 노바크가 이제 CS 세트와 FS 세트, CS 세트는 5m, 3m, 홀다선 5m, 어선 3m, 그리고 FS 세트는 홀다선 10m, 어선 5m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홀다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체만 판매하는 노바크 200K 이것만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잘 계셨습니까? 아, 잘 지냈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이 노보아크 200K의 특징들이 정말 많은데 한 가지씩 제가 직접 사용을 하면서 그 특징들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이어나가 보죠.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네, 복장을 바꿔주십시오. 용접할 복장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짜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용접기 브랜드 중 하나인 제이식 브랜드의 노바크 200K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2kg라는 초경량인데도 불구하고 4파이 풀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용접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격 방지 기능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이 용접기에는 무조건 전격 방지 기능이 장착되어야 되는데 이 제품에도 전격 방지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껐다 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핫스타트 기능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용접 초보자분들이 이제 용접을 하실 때 모자와 용접봉이 덜러붙어서 안 떨어지는 상황을 발생할 수 있는 기능을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일단 용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4파이를 용접했는데도 끊기지 않습니다. 핫스타트 기능이 보셨다시피 처음에 이제 용접봉이 됐을 때 전류를 좀 더 세게 올려주어서 원활하게 용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용접할 때 엄청 세게 되는 게 보이시죠? 용접이 스타트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핫스타트 기능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안티스틱 기능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용접을 할 때 용접봉이 모재에 달라붙어서 엄청 난감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용접봉이 모재에 붙지 않도록 순간적으로 전류를 낮게 해서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용접봉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기능을 막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용접봉이 모재에 붙어도 순간적으로 전류를 차단해주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번째 기능은 아크포스 조절 기능입니다. 안티스틱과는 반대적인 기능으로서 초보자분들이 용접 시 모재가 멀어져서 용접이 끊기는 현상을 보호하는 기능으로서 아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용접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아크가 끊기려고 이렇게 벌어지면 다 끊어지죠. 아크포스 기능은 이렇게 용접과 모재가 멀어져도 용접을 계속 유지하려는 아크를 발생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방금 용접하는 걸 보신 것처럼 이 두 가지
아크포스와 안티스틱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아주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용접기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인버터 아크 용접기임에도 불구하고 알곤 용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곤 용접이 되냐는 문의가 많은데 됩니다. 단 기존 알곤 용접 방식과는 다른 리프트 티그가 가능합니다. 스크래치 스타트 방식으로서 모재를 붙였다가 떼었을 때 아크가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자, 기존 일반 알곤 용접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티그 토치가 이렇게 스위치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스위치로 토치를 제어하고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제품의 경우는 토치에 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서 이렇게 모재 붙였다가 뗄 경우 이제 아크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식이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곤 토치도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자, 이렇게 새롭게 리뉴얼된 노바크 200K에 대해서 직접 사용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아무튼 이렇게 지금 원래도 너무 괜찮았었는데 이 워런티를 3년까지 늘리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리뉴얼이 돼서 나왔다라는 부분이 정말 어찌 보면은 용접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좀 괜찮은 용접기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기존 제품보다 워런티가 늘어나고 그리고 제품이 리뉴얼 되었으니까 가격이 나요? 아주 미세한 부분은 올랐지만 이 노바크 200K 블랙 같은 경우는 본체만 했을 때 13만원대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제일 비싼 10에 5짜리 홀더선이 들어가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10만원 후반, 한 17, 8만원 정도. 홀더선이 지금 스퀘어가 몇 스퀘어가 들어가 있나요? 25스퀘어로 들어가 있어요. 아, 굵은 걸로 들어가 있네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용접 홀더선과 어스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구매를 하신다면 지금 200개 본체만 예. 13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홀더선이랑 어스선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난 간단하게 쓸 거라서 짧아도 된다고 하시면 지금 CS 모델은 아크 홀더가 5m, 어스가 3m, 예. 그리고 난 좀 긴 게 좋아라고 하시면 FS 10에 5m. 네. 홀더가 10m, 어스가 5m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3년 동안 무상 AS를 지원받으면서 이미 수만 대가 판매가 되어서 검증된 용접기를 10만원대라는 금액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다면 정말 괜찮은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제이식 공장 방문을 했었을 때 보았던 부분들이 처음부터 전부 다 만들어내서 부품 하나하나 테스트를 마친 후에야만 이 출고가 되는 모습에 정말 놀라웠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괜찮은 용접기, 사용하기 편리한 용접기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위더스 한국 본사에서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용접기 세 가지를 각 두 대씩 여섯 분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 홀더선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체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나는 간단하게 가정에서 쓸 거야 라고 하시면 3m, 5m 홀더선이 포함된 제품, 그리고 나는 조금 전문적으로 쓸 거라서 홀더선이 길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 5m, 10m가 포함된 요 제품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정말 이렇게 몇만 대나 판매가 되어서 이미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을 가미시켜서 이렇게 뉴 버전으로 새롭게 제품을 만들어낸다라는 부분에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이식이라는 브랜드에서 어떤 제품들이 많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괜찮은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또 소개도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저희 채널 항상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으니까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급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